하단장을 변화시킵니다. 저기 장벽 불엘 괜찮지 않을까? 저쪽으로 갈까? 50퍼 와우 굿 번구 번구 소비 분위기 좋은데 전기 들어가는 것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아예 골고루 때리는 거 봐. 난 얘만 때렸는데 얘가 체력이 제일 높아. 난 얘만 때렸는데 미친 캐릭터 빙하 포션 벨트도 좋다. 디밋 와 가자 디밋 와 첫 턴에 25 딜방는 미친 줄 메가 크릿 이놈들 게임 생각 없이 만들지 폭풍 배터리 도약 터보 어서오세요. 가비용 아갑숑 백수 빨간 옷 안 나온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전격학 방열판 천년 하짐석 번개고체 자가수리
그 정도 밀집이면 잡겠지. 아이 노벨 박열탄. 기계 살려. 디. 아이 미친 게임. 반, 반반 50%. 아! 아니 미친. 야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 게임. 야 아이놈들아, 이게 게임이냐 이게. 이게 게임이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잘났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아이 든든한 거 봐. 메리 서지 창공 무지개. 서지나 메아리 정도? 낙겁 하짐석 포벨 성냐겁. 오한 교본 메아리 볼 생각에 싱글벙글. 아 잘 나왔다. 오기? 고기를 잘 먹는 미친 로봇. 전 기억하고 어렵다.
자방. 진짜 물음표 카드가 도움이 도움이 안 되냐 어차피 어떻게. 물카 전경기가 은근히 허당이야. 디펙트는 확실히 전경기 먹고 두껍게 덱빌딩 하면은 괜찮긴 한데. 어서오세요 창공. 아 좀 반복. 아이고 우리 디펙트 잘 먹는다. 어서오세요 복스럽게 먹네. 최적화 제커 스택 스택 합하기 이런거 보면은 고기 먹자. 아예 먹어버리기도 하십네. 속도 포션에 인공물 먹고 싶은데 써져 있으니까 이걸 뺄까? 아예 빼자 이거. 탐색 써지. 야 뭐야 저거. 진짜 이 막에는 증상적인 놈이 없다. 정수 감사합니다 교보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킹갓 교보님. 강화 강정 매층 고기 먹는 부럽다. 디펙트 색 잘 사네. 서지 민첩 11이다.
방어 접세. 정수 대충 쓰는 게 아니다, 쟤 때릴 때 쓰자. 아, 두 번 장난 아닌데. 아, 나 메리 까먹었어. 큰일났다. 아, 뭐 별일 있겠어. 근데 은근히 메아리 까먹기 쉽단 말이야. 이거 민포 굳이 안 먹었어도 잡았겠다. 아싸, 엔트로피. 아싸병. 버퍼. 버퍼를 넣을까? 다중시전을 넣을까? 버퍼가 제일 나은가? 황퍼. 망치, 배터리, 트롤라벨. 다 좋다. 다 좋은데 뭐가 제일 좋을까? 박대리가 제일 낫지 않을까? 3코 대기기도 하고. 망치도 부담 없을 것 같으면은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거 열쇠 먹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불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여기 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망치가 나쁘지 않지. 어우, 혐, 두, 미. 그 혐, 두, 미. 범둠이 얘네들이 트루 도라이들입니다. 축전기. 아, 축전기 강화 못한다. 아이스전장. 이건 좀 아깝네. 곤충 각체를 살까? 창방 생각해서? 창방 개 그렸으면 돼. 프리즘 빠따줘. 이펙트는 프리즘 할만하지. 다른 어떤 캐릭터도 이펙트보다 강하기 때문에. 헉! 뭐야? 반복 하나 더. 강화되어 있는 파워는 웬만하면 좀 넣자. 한 장을 복제합니다. 탐색 복제할까? 탐색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덱 30장 가까이 되니까. 아니면 축전기? 축전기가 강화돼 있었으면 닭 축전기인데.
아이스 장성필 안 꺼져? 4열판 오 잠깐만 이걸 버퍼가 살리는 네 홀로그램 홀로그램 쓸 일이 있을까? 해시계 해시계 빠진 거 아쉽다 우한 어디 간? 일단 네, 뭐 거의 청동가시로 잡는구만 이거 D가 너무 수준바라 진짜 단데기가 된색 어 메리 거드내기를 넣어야나 메리를 넣어야나 메리 거의 클각 보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파워카드 겁나 천천히 나오네 진짜 6스택 반복만 좀 봐라 정제된 혼돈 정돈 성혼돈 정홍돈 지금 냉정한 두 장인데 하나 더 넣는 건 와 반짝이 컬렉션 포션 안 쓰고 불피니까 딱히 쓸 일이 없네요. 아 이런 에바.
팔정수 터보 필요할 것 같다. 아, 메리. 왜 강화에도 저걸 강화니? 버퍼는 나중에 메리 얹어서 쓰고. 8반복 소비 두번 세고 원고체 할까? 와, 신난다. 8반복 아싸, 수용품 축전기 하나 더. 축전기 하나 더 넣는 게 좀 오버파워일 수도 있고, 오버파워면은 별로 좋진 않은데, 근데 축전기면은 정량일 것 같다. 축전기에 대한 믿음. 서순이다, 서순. 서순이요. 방열판. 방열판. 방열판 강화 못하고 터보 갖고 반복. 8반복 꿀잼인데. 8반복 재밌긴 한데
낭비가 너무 심하다. 캘리퍼스 있으면 달팽이. 아, 빙하. 아, 폭풍은 안 쓰는 게 낫겠지. 근데 뭐 어떻게 써야 되지? 메아리를 쓰고 싶긴 한데, 메아리를 쓸 거면은 방어도는 따로 챙겨야 되는데. 서버 빙하로 할까? 이제 반복 때려붙고 아이, 메아리랑 같이 쓰고 싶은데. 사실 저거 메아리랑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뽕만 보고 싶다 그냥. 이제 깨시로도 잡을 수 있다. 달팽이 허접색. 어디가서 이런 디펙트를 보겠어. 성낙급 하짐석 포션 벨트. 아, 근데 얘는 진짜 파워 없으니까 답도 없다. 어? 멤버십 카드의 개설 몹네. 이거 제거보다는 가방이 낫겠죠? 아니면은 병유정이나 사든가. 파워 포션도 괜찮을 것 같고. 가방이 제일 낫겠죠? 파워카드 충분하니까. 병법서가 더 나았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메아리 안 써도 되겠지 이거는? 다른 캐릭터 파워 없이 깨기. 똥똥똥똥 똥똥똥 똥똥똥똥똥. 메아리 없어도 되겠지라면서 메아리를 가장 먼저 찾는구만.
나 창의적인 인간들은 창반 허접해. 여기서 포션 나오니까 포션 하나 먹읍시다. 안 돼. 아니 민첩 깎는 거 진짜 나쁜. 아이 밀집 깎는 거 진짜 개 얼탱이 없네 진짜. 밀집을 왜 깎어 밀집을. 아까 왜 고 도박꾼. 와우 아시원하다. 터보 에너지 이제. 10장 들어. 그럴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세? 뭐야? 힘 14.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뭐요? 디넘강. 디너필. 내가 알던 그 찐따갔던 디펙트가 맞냐. 심장 허접색. 디너필. 너무 강해서 재구성 너프 먹음. 아니 근데 결국에 박제 넣고도 창방한테 얻어맞았는데.